안녕하세요. 마테이슈입니다. 오늘은 환상적인 아나모픽 3D 거리 예술을 선보이는 미술작가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미술작가는 1990년 6월 15일 프랑스의 남부도시 마르세유에서 태어난 톰 브라가도 블랑코입니다. 그는 브라가라는 닉네임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가는 대형 물체와 벽을 캔버스로 사용하는 독특한 착시 예술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브라가는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고 독학으로 예술을 배웠으며 그의 예술은 패션 아이템에서 시작되어 점차 공공 미술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대표작중 하나인 스핑크스 고양이 작품은 그의 에어브러시 기법을 통해 독특한 시각적 착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브라가는 어릴 때부터 예술에 대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마르세유는 프랑스 남부의 예술적 감성이 풍부한 도시로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그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도시는 스트리트 아트와 그래피티 문화가 활발한 곳으로 브라가는 이 같은 거리 예술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다양한 기법을 연구하고 독학으로 배워나가며 점점 더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예술 세계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의 예술적 경력은 의류와 같은 패션 소품에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모자, 신발, 티셔츠 같은 패션 아이템에 독창적인 디자인을 그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린 디자인들은 단순히 장식적인 역할을 넘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시각적 효과를 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초기 작품들은 점차 더 큰 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패션 아이템을 꾸미는 작은 작업에서 시작된 그의 예술적 경력은 나중에 벽화나 건물의 벽, 대형 오브제와 같은 공공미술로 이어졌습니다. 브라가가 사용한 주요 기법 중 하나는 에어브러시 기법입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에어브러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에어브러시는 스프레이 형태의 도구로 물감을 미세하게 뿌려 넓은 면적에 부드러운 색감을 입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기법은 사실적인 질감과 부드러운 색도 변화를 통해 시각적으로 매우 강렬한 효과를 줄 수 있으며 브라가는 이를 통해 착시 효과를 자주 만들어냅니다. 브라가는 스텐실을 사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더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기술은 빅토리아 시대에도 사용된 바 있으며 브라가는 그 시기 예술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브라가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스핑크스 고양이 작품은 그가 만든 공공 미술 작품 중에서도 특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외딴 지역에 위치한 대형 탱크에 그려진 것으로 브라가의 독특한 에어브러시 기법을 통해 고양이가 마치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림은 탱크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각도에서 보면 탱크가 마치 고양이가 걷고 있는 환경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시각적 착시는 브라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며 그의 작품이 어떻게 공간과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브라가의 예술적 성장에는 그의 고향 마르세유의 문화적 환경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마르세유는 다채로운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도시로 브라가는 이곳에서 스트리트 아트, 그래피티, 그리고 다른 도시 예술 형태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거리 예술의 즉흥성과 대중과의 소통 방식은 그의 작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래피티나 대형 벽화에 매료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예술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브라가는 처음에는 작은 작업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독특한 스타일과 시각적 감각은 곧 더 큰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개인 의뢰를 통해 주로 벽화 작업을 시작했으며 점차 다양한 기업과 공공장소에서 그의 작품을 의뢰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열정을 쏟는 분야는 공공예술입니다. 브라가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공간 속에서도 예술을 발견하고 그 예술을 통해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벽, 탱크, 대형 오브제 등을 캔버스로 사용하여 공공예술 작업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그는 에어브러시 기법을 사용하여 입체적인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즐깁니다. 이러한 시각적 착시는 관람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일상적인 공간을 예술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킵니다. 브라가는 특히 특정 각도에서만 완벽하게 보이는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능숙합니다. 이는 그의 작품이 단순히 평면적인 그림이 아니라 공간과 상호작용하며 그 자체로 하나의 경험이 되도록 만듭니다. 브라가의 작품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의 작품은 독특한 시각적 효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이를 공유하면서 그의 명성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브라가는 현대 예술에서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으며 특히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예술 형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브라가는 앞으로도 공공미술과 같은 대규모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의 작품이 있는 공간에서 관람자들이 새로운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작업합니다. 그의 예술적 비전은 단순한 장식적인 요소를 넘어서 공간을 변형시키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톰 브라가도 블랑코는 독창적인 예술가로서 그의 작품은 단순한 시각적 아름다움을 넘어서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는 공공예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의 작품이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예술적 여정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는 다양한 장소에서 그의 독창적인 작품을 통해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미술 대중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